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로TV입니다. 자, 오늘은 이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 본론으로 1장 최고의 주식을 찾아내는 비밀 1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주식을 어떻게 찾아야 하냐? 최고의 주식을 찾아내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를 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기업의 매출액과 순이익, 자기자본이익률이 크게 증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가가 매수를 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겠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해 주어야 그 종목이 강하게 상승을 할 수 있거든요. 생각을 해보시면 작년에 네이버 카카오 뭐 아주 최고의 주식이었었고 그리고 2차 전지주들 다 최고의 주식들이었는데 그 종목들의 공통점은 개인들의 수급이 아니라 기관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했다는 점이죠. 효성 TNC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조선주 중에 현대미포조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HMM, 흠슬라라고 하는 HMM 또한 결국은 이 외국인 기관들이 강하게 매수를 해줬기 때문이거든요. 왜 외국인 기관이 중요하냐 하면 일반적으로 개인들은 시세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 개인들은 대부분 특징이 본인들 돈으로 하는 거거든요. 자기들 돈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돈으로 주식을 하는데 우리 돈으로 주식할 때 특징은 뭐냐 하면 가장 먼저 시장가로 매수하는 분들이 여기 있으려나요? 물론 너무 좋으면 시장가로 매수하겠죠. 그런데 대부분 특징은 예를 들면 내가 시드가 1억 원이에요. 1억 원 중에서 예를 들면 뭐 한 2천만 원어치를 사겠다. 20% 그 계좌에.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사냐 하면 분할 매수를 하는데 이제 딱 봤을 때 아, 이 정도 가격에서 매수가 될 것 같은 그런 가격 있잖아요. 그런 가격에다가 뭐 어떨 때는 이제 좀 비어둔 호가 사이에 둘 때도 있고 체결되는 가격보다 보통 낮은 가격에 걸어둡니다. 걸어두어서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이제 체결이 되는 거죠. 그 종목을 내가 시장가로 2천만원어치를 산다고 하는데 그 2천만원어치를 그러니까 물론 단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겠지만 단타하는 사람들 빼고 대부분은 시장가로 사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밑에 걸어놔요. 그래서 대부분 체결이 안 됩니다. 올라가는 종목은 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가격으로 안 떨어지니까 대부분 하락하는 종목들이 이제 체결이 되죠. 이런 경우에. 그런데 외국 기관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걔네들은 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 돈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남의 돈으로 투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승하는 종목은 더 강하게 매수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심리와도 연관이 있는데 자기 돈으로 할 때와 남의 돈으로 할 때랑은 조금 틀리다. 그래서 외인 기관들은 매수를 마음 먹으면 또 금액도 크니까 매수하는 금액이 하루에 다 살 수 우리는 한 호가에 살 수가 있겠지만 그 애들은 한 호가에 못 사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투자하려는 금액이 뭐 20억이다. 그러면 한 호가에 20억을 사기는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인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이 이제 시장가에 매수를 들어오고 시장가에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가 좀 상승하는 폭이 큽니다. 그러니까 기관 외인들이 들어오면 주가가 좀 상승이 좀 세죠. 일단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매출액과 순이익, 자기자본이익률. 뭐 매출액, 순이익, 자기자본이익률은 기본적으로 다들 아시겠죠. 이 두 가지를 찾아서 그 다음에 차트를 이용하라. 이제 그게 핵심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2장에 들어갑니다. 2장 종목 선정과 타이밍 포착을 위한 전문적인 차트 읽기. 먼저 윌리엄 오닐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아시는 게 중요한데 윌리엄 오닐은 이제 성장주를 투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출이 증가하고 이익이 크게 증가하고 주가가 신고가를 가고 그 좋은 종목은 이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강하게. 주가가 밑에서 놀지 않겠죠. 워낙 좋은 종목이니까. 그래서 윌리엄 오닐의 기본 전략은 성장주 그리고 시장이 신고가를 가는 종목들의 특징은 그 시대에 맞는 종목들, 시대정신이 들어간 종목들, 시기별로 시대정신이 들어간 종목들이 서로 좀 틀립니다.
작년에는 성장주였다면 지금은 경기 민감주가 강세인 것처럼 이 시기별로 강세 종목이 조금 틀린데, 윌리엄 오닐은 어쨌든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종목, 시장이 좋아하는 종목, 성장성이 있는 종목에 투자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목 선정의 타이밍 포착을 위한 전문적인 차트 읽기, 요거를 한번 이 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걸 이제 컵 모양이라고 하는데 손잡이가 달린 컵. 이 차트를 되게 강조를 하거든요. 이게 주봉이 주봉으로 이렇게 나온 차트를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는 미국에 좀 적합하고, 한국 종목에서는 이렇게 주봉으로 이런 종목을 찾는다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저는 거의 이렇게 하는 경우를 잘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한국과 미국은 틀린 게 있죠. 윌리엄 오닐이 말하는 이컵 모양은요, 역사적 신고가를 간 종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한국에서 말하는 52주 신고가 뭐 이런 게 아니라, 52주 신고가 아니면 뭐 중간중간 만들어진 컵 모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가가 낮은 상태에서도 충분히 컵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죠. 그런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 신고가를 간 종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오류가 있는데,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이 틀린 점이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는 역사적 신고가를 간 종목이 매출도 크게 증가하고 이익도 증가한다면 그 종목은 이제 미국에서 유럽으로, 그리고 아시아로, 그리고 중국으로 확장이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도 뭐 3년, 5년 동안 계속 상승하면서 주가가 거기서부터도 10배 갈수 있는 종목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적 신고가를 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역사적 신고가를 간 종목들을 자세히 보시면 대부분 한국 시장을 평정한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1년 뒤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1년 뒤에는 거기보다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킹을 한 다음에 유럽으로 가지 못하고, 미국으로 가지 못하고, 중국으로 가지 못하니까 거기서 주가가 꺾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 컵을 참 보면서 옛날부터 많이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나라와는 좀 맞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과연 우리나라 1등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그 다음부터 주가가 5배 날라가려면 글로벌 1등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특성상 우리나라에서 1등 한 종목이 글로벌 1등 하기에는 쉽지가 않다. 좀 드물다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1등한 회사들은 자연스럽게 글로벌 1등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또 미국은 주마다 좀 틀린데, 미국은 예를 들면 주가 52개 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뭐한 2개, 3개 주에서 1등을 해요. 그 기업이. 그러면서 주가가 역사적 신고가를 갑니다. 그런 다음에 그 성공했던 방정식을 그대로 다른 주로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개 주에서 1등했다면 또 주를 넓혀가면서 6개 주 1등, 10개 주 1등, 그런 식으로 하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미국 시장 1등 할 때까지. 시장이 워낙 크니까. 그런 다음에 미국에서 성공한 다음에 영국으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아시아로 가고, 쫙쫙쫙 갈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한국은 좀 그게 틀리다. 그러다 보니까 이컵 모양을 한국 기업들에 적용하면 성공 확률이 좀 낮아집니다. 역사적 신고가에 이렇게 주봉으로 조종받는 기업을 산다면, 그러니까 이게 조종이라는 게 여기서 조종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한국은 좀 이런 컵 모양이 나오기 좀 쉽지 않고, 이컵 모양이 만든 종목을 사더라도 그 다음에 더 오르기에는 좀 쉽지가 않더라. 보통은 역사적 신고가를 가면 거기서 조금 더 오른 다음에 하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특이한 경우는 있죠. 특이한 경우는 역사적 신고가보다 더 많이 가기도 하죠. 예.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많지 않다. 예.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맹신하면 안 됩니다. 그냥 저렇게 보는구나 생각을 하고, 중요한 건 다른 부분들이, 저는 이 책에서 되게 좋은 점은 이컵 모양보다도
다른 내용들이 좋은 게참 많아요. 그런 내용들을 좀이 책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 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야, 신고가를 샀는데 걔 저기 뭐 고점 대비 뭐 30% 떨어졌다, 50%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는 이 부분인데 정말 그런 매출이나 기업의 이익이나 이런 모든 것이 완벽하고 그리고 주가가 신고가를 가는 종목이라면 그런 종목이 단기에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만약에 크게 떨어졌다면 그거는 너무 고점에서 샀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런 종목이 대세 상승을 하는 시점에서 샀어야 되는데 대세 상승하는 시점이 아니라 이미 너무 오른 상태에서 샀을 때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서 이제 대세 상승을 시작하는 종목들은 떨어져 봐야 한 5%에서 10% 정도이다. 또 지금 뭐 과거에 그런 종목들이 참 많은데, 과거에 그런 종목을 보여드리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제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종목들을 몇개 찾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을 직접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서 같이 한번 이 종목에 과연 그렇게 갈수 있는 종목인지 계속 트래킹 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 차트 들이대면서 그거 보십시오. 맞죠? 이렇게 된적 있잖아요. 라고 하는 게 사실 뭐 투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미가 없거든요. 차트가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안 그런 경우도 뭐 워낙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정말 제가 찾은 종목들을 이제 여기 실제로 공유를 한번 해보면서 앞으로 이 종목이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같이 고민하는 것도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건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정말 좋은 종목을 제대로 샀다면 그 종목이 막50% 떨어질 일은 없다. 만약에 50% 떨어졌다면, 단기에 20% 떨어졌다면, 그거는 고점에서 샀을 것이다. 그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또 질문을 할수 있겠죠. 아니, 그래. 그럼 그 좋은 종목이 대세 상승할 때, 그게 정말 대세 상승인 건지, 아니면 횡보하다가 떨어진 건지 어떻게 알수 있느냐, 물어보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건, 거래량의 변화입니다.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신고가를 가는 종목. 거래량이 이제 하루 거래량보다 40에서 50% 이상 증가해야 한다. 이 좋은 종목을 찾기 위해서는 값싼 주식을 저점 근처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주식을 정확한 시점에서 확실하게 매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종목을 사지 말고 주가가 오름세로 반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정말 좋은 주식을 발견했어요. 이 기업은 매출도 증가하고 있고 이익도 증가하고 있는데 왜 주가가 하락할까 고민한다면 그 하락할 때마다 물타기 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이 주가가 반등할 때 매수하라 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종목인데 주가가 하락을 한다면 그거는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기업이 현금 흐름이 나빠진다던가 아니면 전환 사채 물량 때문에 싸게 들어온 사람들이 계속 매도한다던가 아니면 기관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기관 예를 들면 뭐한12% 들어온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이 매도로 마음을 정하면 뭐 일관적으로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그런 종목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큰 기관들이 매도를 정하고 나면 자기네들 매도가 멈추기 전까지는 주가는 못 가던가 계속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바로 차트를 통해서 구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정확한 매수 시점에서 기다렸다가 주식을 매수를 한다는 것이죠. 그냥 뭐 바로바로 사는 게 아니라 이 모니터링 해보고, 아, 이게 진짜 이제 살만하구나. 이제 반등을 하는구나. 기관 외인들이 들어오는구나. 그런 걸 확인하고 매수해야 이 기다리는 타이밍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시를 없이 책만 읽으니까 좀 지루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앞서서 이제 철강주를 많이 소개를 했었는데요. 그 철강주를 그렇게 했던 이유는 약간 비슷한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철강 쪽이 스프레드가 좋아져서 이익이 증가하는 상황이었었고,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신고가를 가고, 거래량이 급증하고, 그런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최근은 어제 오늘 좀 조정을 받았지만, 시장이 무너졌기 때문에 조정을 받은 것이지, 뭐 회사가 기업 가치가 훼손되어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1장과 2장을 정리하면, 또 정리를 또 해야 또 까먹지 않죠? 내용이 좀 많아졌으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요. 1장에서 다 최고의 주식을 찾아내려면 두 가지를 봐야 한다. 첫 번째, 매출과 순이익, 자기 자본 이익률이 증가하는 기업, 즉 성장하는 기업을 찾아야 하고, 그리고 그 성장하는 기업을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시장이 알고 있어야 한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해주는 종목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종목을 찾았더라면, 그런 종목이 하락하는 지점이 아닌 반등하는 지점에서, 이 사람은 윌리엄 오닐 같은 경우에는 단순 반등이 아니라 신고가를 가는 종목을, 그런 종목이 신고가를 간다면 그 종목은 한 번의 신고가가 아니라 이제 추세적으로 거기서부터 큰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우리 종목이 우리나라랑 좀 틀린 게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역사적 신고가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한 52주 신고가로 보는 게 제가 볼 때는 조금 낫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업에서 본다면 역사적 신고가로 보지 말고 52주 신고가, 그렇게 본다면 조금 더 수익날 기다림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2장까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예. 또 있었죠? 거래량. 그러니까 거래량이 증가를 해야 된다. 근데 대부분 찾아보시면 거래량이 증가하는 종목들은요,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런 게 있죠?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주가가 왜안 가지? 그렇다면 그건 누군가가 대량 매도한다는 뜻이고,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아마 그런 종목을, 거래량이 정말 많은데 주가가 막 횡보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종목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그런 종목들은 좀 되게 고점일 가능성도 높고요. 보통 주가가 좀 크게 상승해서 거래량이 튀는데 주가가 횡보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거든요. 대부분은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2장은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3장. 3장은 이제 주당 분기 순이익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 내용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서는 한 3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 3장을 가기 전에 이걸 한번 볼게요. 오늘 특히나 요즘 주가가 좀 빠져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약세장을 조심하라. 그 강세장에서도 중간중간 약세장이 있습니다. 강세장에서도 짧게 나오는 약세장. 예, 그것도 약세장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단기 조정이죠. 아, 제가 말하고 보니까 좀 지금 이책 내용과 맞지 않네요. 여기서 말하는 약세장은 그냥 약세장입니다. 예, 중간중간 조정을 받는 게 아니라 완벽한 약세장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한 며칠 조정받은 거랑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네요. 요 내용은 그냥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약세장에서는 무리하지 말아라. 약세장에서는 그냥 현금이 최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약세장에서는 뭐 신고가를 가더라도 매수하지 말고, 약세장은 그냥 관망하는 게 좋다. 현금을 늘려라.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이게 약세장인지 강세장인지는 어떻게 할수 있냐 물어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약세장이냐, 강세장이냐, 아니면 이게 약세장으로 전환하는 거 아니냐, 지금 약세장으로 가는 거 아니야,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도 이책 뒤쪽에 나와 있어요. 약세장, 강세장을 판단하는 방법. 저와 같이 책을 읽다 보면 아마 그것까지도 같이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모두들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아남으셔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